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도자 상실의 위기였죠.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흔들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민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모세의 죽음이나 커다란 충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택하신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의 목자로 인해서 온 양떼가 길 잃어버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들은 말을 여호수아는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인도를 받았습니다. 항상 간접적 인도를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 인도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장면이 여호수아에게는 기로와 같습니다. 그곳에 주저앉아서 모세의 그림자를 그리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취하여서 나의 것 삼으며 살 것인가, 이 둘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늘 이런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너무 급속합니다. 과거 괜찮았던 문제가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것 가지고도 됐는데 요즘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속속히 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단의 자세는 과거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히 정리해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에 그가 정리해야 될 과거, 그의 과거에 자아상이 있었습니다. 새 역사는 늘 떠남에서 시작하는데 새로운 창조를 하려면 이전의 것들을 좀 허물어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감히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럼 그가 버려야 될 과거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의 내면 세계에서 시작되는데 그의 자아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수사가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 눈의 아들이었다. 그는 종이었고 한 위대한 지도자의 종 역할을 했고 또 한 사람의 아들 역할을 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쥐고 살던 것은 이 두 가지 역할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십니다. 자아상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기에 대한 이해인데 여호수아는 그랬을 겁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고 그 이후에 40년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의 위기, 그 위기 가운데 놓였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극복하는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과제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과제가 더 주어진 겁니다. 변화의 시기는 늘 위기를 동반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내면 그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한 단계 그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리로 변해야 됩니까?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결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결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책임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절임자가 워낙 뛰어났기에 그 뒤를 잇는 것은 보통 부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결단이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속한 사람, 그냥 이곳저곳에서 보통 사람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우린 특별한 위치로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속하여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 문제 해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기억됨이 없이 깨끗하게 씻음 받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용서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께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죄인의 이미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이미지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훌륭히 과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예수의 일에 아주 공개적으로 배반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감옥에 끌어넣은 아주 폭행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과거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마저 지우지 못했겠지만 그 남아있는 기억 때문에 더 충성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죄 용서하신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받은 우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이 3장 13,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과거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뒤에 것을 잊는다는 것은 과거에 의해서 내가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과거 죄의 그늘에 눌려 살았다면요, 결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 사람 삼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늘 그 마음속에 박혀 있었기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새 출발을 위해서 애굽인의 종도 아니고 모세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종처럼 부리거나 명령하거나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신분과 목표가 생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 사명 분명히 미래형인데 차지하게 하리라 확신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미리 말씀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뒤에도 뭐 이제 7절, 9절 계속 반복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를 반복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어도, 만났어도, 사명을 부여받았어도 그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는 늘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우리가 늘 맞닥뜨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늘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요.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꼭 가져야 될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두려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나의 일거수 일투족, 나의 언행심사, 보이지 않는 것도 감찰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꼭 가져야 됩니다. 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지요. 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받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죄에 의해 끌려다닙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그런 형편없는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그 덫에 매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좋은 두려움도 있지만 나쁜 종류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세계가 있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걸 손도 대지 못한 채로 두려워하고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손댔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그리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이죠. 어떤 아이가 빨갛고 맛있게 생겼다고 손을 콕 찍어서 먹었는데 김치 국물이었습니다. 아이 매워 해가지고 거기서 쩝쩝쩝 했다고 합시다. 그 이후로 빨간색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온갖 빨간 건 손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가능성, 어마어마한 세계를 놓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해서 그 가능성의 세계를 하나도 손 못 대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가끔 저한테 잘하는 말인데 이불 밖은 위험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그 뭡니까? 안전한 세계 속에 머무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에요. 나는 나의 세계, 안전한 곳, 검증된 곳,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래요? 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 손대지 않은 곳, 하나님의 사명의 세계로 갈 것을 가끔은 권면하고 종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고요, 이걸 벗어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주는 악한 영향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악한 영향 중에서는 게으름이 있어요.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른 데는요, 그 뒤에는 그 심중에 있는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 비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게으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걸 볼 수 있죠.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하라도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라도 있지요. 자, 두려움은 또 무엇을 놓치게 합니까?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우유부단하여서 두 마음이 있어서 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예술인데 그거를 못해가지고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식당 가보면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게 될 때 참 재밌습니다. 메뉴판을 쫙 돌리고 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메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봅니다. 그때부터 결정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를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떻게 시킵니까? 늘 시키던 거 시킵니다. 짜장면이요. 뭐 팔부채 당수리 다 지나고 나서 짜장면이요, 조금 배짱 있는 사람은 곱빼기요, 뭐 이럽니다. 늘 시키던 것.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비슷한 값이면 안 시켜보던 것도 한번 시켜보는 용기가 필요한데, 아, 그러지 못합니다. 새로운 맛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거요 해갖고 이상을 시킵니다. 모두 의한 눈을 바라봅니다. 과연 어떻게 되려나? 나왔습니다. 하나를 맛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야, 맛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들 한 점씩 맛보고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저주저하면서 기회를 더 많이 놓칩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봅니다. 시간이 좀 늦어집니다. 근데 지금 만난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전 만났던 사람, 내가 퇴짜 봤던 사람, 뭐 논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게 되지요.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정하고, 주님 최소의 기준을 정하고. 누가 그랬어요? 50%만 만족하면 도전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요. 지금 잘못 선택했다가 그 책임을 못 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또 두려움 속에는요 비겁해집니다. 계속 살펴봤던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가봤어요. 그것을 다 돌아봤습니다. 야 좋다,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성도 크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겁함을 택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는 취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담대하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내 안에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직시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나로 하여금 내 발목을 묶어두는 두려움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싸워서 좀 이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명이죠. 두려움의 반대 개념 무엇입니까? 바로 말은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담대함의 배경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배짱이 크고 막 그냥 거침없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동반할 때 진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모든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 내가 할 일이 아니냐, 너는 담대함으로 나와 동행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의 배경은요 내 간덩이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담대함의 배경은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끼리 툭탁거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는요 항상 보면 뭐 이러다가 먼저 때려가지고 코피 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컷 짓궈지고 긁혀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앞으로 가고 딱 아버지를 등지고 서서 딱 한마디 합니다. 다 덤벼 그럽니다. 실컷 두드려봤다가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를 백으로 딱 삼고 다 덤벼 그럽니다. 그럼 애들이 딱 보고서 누구를 봅니까? 자기가 저 앞에서 애를 봅니까? 그 뒤에는 아버지를 봅니다.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자가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자가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작은 거라도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리의 기초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놀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굳세게 할 것이구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견고케 하실 것이구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런 것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입술로 선포하기는 참 좋지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렸던 시절 제가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88년에 이제 입대하고 90년에 제대하고
91년에 드디어 복학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아직 뭐 그렇게 담대하지도 않고 뭐 군대에서 뭐 이것저것 뭐 유격부터 온갖 걸 다 하고 군르부 다 그랬지만 조금 철은 들었지만 아직 믿음 없던 시절 그 시절입니다. 그래도 군대 갔다 왔다고 나이 들었다고 이것저것 책임 있는 자리를 자꾸 맡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에서 그 저희 서클의 신앙 서클에 제가 대표가 됐고 신촌 지역 전체의 책임자가 됐고 또 학교의 13개의 신앙 서클 책임자가 또 제가 됐습니다. 자꾸 뭘 맡기더라고요. 그냥 시키면 그냥 하니까 맡겼는데 그거는 무난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원 복음화를 위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학복협의라는 단체가 있었고 거기서 복음 민족 역사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연합 대단위 집회를 이제 그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다른 학교에서 했고 그 당해 연도에 제가 다니는 학교를 비롯해서 그 두 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대학생 연합 선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요. 그거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 멋모르고 이제 그냥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하다 보니까 할 게 참 많아요. 행정적으로 할 것도 많고 결단할 것도 많고 어디 스폰서도 구해야 되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고도 나갔고 결정도 됐고 뭐 브로시오도 박아놨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학교 측에 이제 아주 신청서 어디를 어떻게 쓰게 싸우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밀어듣는데 이제 허가해 주겠지 했는데 갑자기 반려가 됐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나 하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학교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날이 그 총동문회가 10년 만에 한 번 전 그 졸업생들을 초청해서 학교 전체를 투어하면서 하는 그 행사 날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그날이 그날 딱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됐다. 핑계김에 포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저를 지도하던 간사님과 이런 분이 광고도 나갔으니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괜히 싸워서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극복하면 되고 기도로 도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날 학교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행사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완고해졌어요. 그 총 그 동문의 임원들 찾아가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러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허가해 주세요. 거기서 또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 돼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 두어 달 동안 그거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살이 쪽쪽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쉽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으면 됩니다. 쫙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갖고 씨름해야 되는데 학교 공부하기도 싫고요. 아까 말한 그 두려움에서 오는 모든 무기력증을 두 달 동안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자고 하고 포기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한 3주 전쯤 됐나?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 그날 한 100여 명의 목사님, 간사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락교회였나 어디였나 해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기도회한 앞에서 인도자가 저 학교가 사정이 참 어렵다고 하니 우리 저 학교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혼자 기도로 씨름하고 그러다가 그날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참 그 사이에서 저랑 같이 책임지던 친구 둘이 갔는데 한 중간쯤 앉아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서러움이 복받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둘이서 손 붙잡고 참 이게 참 꼴사나운 장면. 남자 둘이서 손잡고 펑펑 울고 있어요. 남들 오해할 장면인데 이게 대체 뭔가 참 서러워서 한참 울었는데 울다가 기도 끝날 때쯤 되니까 제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가 학교 학생 운동이 극심하던 때잖아요. 제가 그때 뭐가 생각났냐면 운동권 총학생회 애들은 이런 거 허가를 안 받고 하더라. 그게 생각났어요. 이놈들은 허가 안 받고도 맨날 학교 점거하고 별짓다 하고 신촌 로타리까지 내려가서 맨날 데모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운동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안 된다고 징징 짜고 있고 굉장히 제 모습이 믿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안 된다 하다 울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놈들, 아, 놈이라니까 이상하네요. 믿음 없는 애들이 훨씬 믿음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민주화네 뭐네 하면서 돌 던지면 스크럽 짜고 운동장 점거하고 로타리 내려가고 경찰 동원시키고. 참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우리 신촌 로타리라도 점거하고 집회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이때를 이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런 표현을 쓰죠. 아, 그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동일한 마음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안 된다고 할 게 뭐 있냐? 하지? 아, 그래서 둘이서 함께 가가지고 학생들 대표들한테 우리 로타리라도 점거합시다. 뭐 다 데모할 때 그러던데 우리 못 할 거 어디 있습니까? 걔네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아니 앞에 있는 대표자가 맨날 징징거리다가 오늘따라 믿음 있는 소리 하니까 아, 이 친구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준비하자고 뭐 만들고 뭐 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들 몇 분이 그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뭔 협의를 했냐면 아,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방해되지 않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협의해가지고요. 야외 전체가 행사장이니까 실내 체육관 하나 남았으니까 거기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일주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 뭘 생각했냐면요, 야, 참 내가 되게 믿음이 없다 이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은 두 달 동안 내가 바닥에서 굴르는 걸 보면서 기다리셨던 것 같다. 제발 좀 담대하고 믿음 좀 가져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도 뭔가 안 돼서 막혀서 바닥에서 구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하니까 넌 날 좀 믿어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선택됩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따를 때 보는 결과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를 다루시 위함인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과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단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그보다 제일 먼저 극복할 것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로막은 두려움의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혹시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결단 못함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뺏기 전에, 아이성전투 치르기 전에, 그곳에 있는 다소당 열왕과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빼앗을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이길 때, 내 속에 있는 무력감, 열등감, 부정적 자상, 두려움을 그것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날 사로잡지 않도록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향해 명령하여서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라,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